파프리카 영정 두 번 먹은. 일로 가야지. 화기 반입 근지 지하철 객차 안에서 라면 끓여 먹었다고? 그 부탄가스 들고 와가지고? 이야, 클래스가 좀 다른데? 그거는? 그거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? 야, 철구보다 센 거 아니야 그 정도면은? 그러면은 저거 1000원 후원한 거 욕이네. 아, 뭐 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. 괜찮아. 후원이면 됐지. 야, 뭐야, 없어졌어. 한입만 하기에는 스팟이 안 뜨는군. 최대시야 바뀌다. 참자적 위험군. 아무튼 아프리카는 조금 세요 그 동네가 옛날에. 그러니까 옛날에 그 대도서관 사태 벌어지고 나서 그분 이제 아프리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어요. 저는 사실 그 전에 트위치로 왔고, 훨씬 전에. 트위치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개척자 수준이기 때문에. 마이크 알포 젠트라도 라비아모 프레소 아이린 마사도 아무튼 게임 스트리머들, 게임 BJ들이 대부분 넘어오긴 했지.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스타크래프트 1 프로게이머들은 안 넘어왔더라. 왜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스타 대회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넘어오기 힘들지. 사실 프로게이머들 입장에서 돈이 되니까. 그건 이해해. 어쩔 수 없어. 와, 오래 참았다. 한 발 쐈고 두 발 쌓고. 라비아모 프레소. 세 발 쌓고. 그라사토 네미코 단네자토. 아, 이게 살아가네. 어서 오시고 여러분들. 방송 채팅은 10분 팔로우 채팅으로 하고 있어요. 어그로 방지를 위해서. 팔로우 해도 화면에 안 뜨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팔로우 하시길 바랍니다, 여러분들. 지금 사람 많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. 저번에 한번 시청자들한테 한번 물어봤다가 물음표를 많이 받았었는데, 여러분 이 조합 어때? 밥, 참치통조림, 케찹 이렇게 먹지 않아요? 자주? 많이? 어? 케찹을 안 해봤다고? 밥, 참치, 케찹. 아니? 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었는데? 그거 개꿀맛인데 그거? 아니 진짜로. 뭐 이게 맞아? 그래 그래 그래, 내겐 자격이 있지. 아이고, 우리 얼터리 2016 손님이 케찹에 비벼 먹는다니까. 물음표를 지금.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맛있는데?
아무튼 추석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맛있는데? 근데 진짜로 감사합니다 후원. 아 근데 진짜로 집에 재료 있잖아 이거. 진짜로 한번 먹어보세요. 아니 먹어보고 말해봐 진짜로. 케찹을 조금 많이 넣어야 돼요. 이거 좀 어. 근데 진짜 맛있는데. 쓸까 먹으라고 그렇게. 이게 뭐가 없어진다.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햇반을 두 개를 하면은 좀 양이 많아. 햇반 1.5개, 참치 통조림 한 중짜리 하나, 그 다음에 케찹을 이제 마음껏 넣으면 돼요. 오야. 아니 왜 그릴레가 여기서 나와? 그래 내겐 자격이 있지. 한두 번은 괜찮지만 업소용 참치캔을 사서 저 조합으로 계속 먹게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췌장이 망가져 병원에 실려가서 몰핀 맞으며 연명하게 됩니다. 최사님 만원 후원도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니 근데 진짜 맛있는데? 아 저도 자주는 안 먹어요. 이게 한 일주일에 재료가 있으면 한두 번? 진짜 맛있는데? 쓸까 좀. 아니 당황스럽네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라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. 예. 탱도 144 쓰면 더 잘 돼요. 60보다는 아무래도 좋겠죠. 좀 더. 하. 진짜. 저번에도 이런 반응이었어 그때도. 4793대 1618스팟. 예. 적당히 했죠.